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아이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이 강하거나 약한 아이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입시철이었죠. 수능이 마무리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 또 아주 순수함. 이게 바로 정인의 기본입니다. 늘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죠. 계획을 짜는 것이 편해요. 만약 내 아이가 정인이 강하다 그러면 항상 순서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하죠. 순서에 따라 내 아이가 정인이 약하다 그렇다면 이 정리정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되죠. 살림살이 하는 것도 보면은 정인이 강한 주부와 정인이 약한 주부들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물건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건을 잘 모으더라도 이 정인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정리정돈이 착 잘 되죠. 정인이 약하다 그렇다면 좀 계획 짜는 게 불편해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 계획이 착착착 짜져 있어야만, 잘 세워져 있어야만 편하게 여행이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여행이다 라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계획성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이 정인이 약할 경우에 당연히 무계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리정돈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정인을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정인이 강하다, 내 아이가. 그러면 항상 순서대로 간다 그랬어요.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시간들 자체도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뭔가 착착착착 진행이 된단 말이죠. 성격 자체가 1, 2, 3 항상 순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떻고 내 공부하는데 불리하게 돌아간다거나 누군가의 간섭이 좀 강하다,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잘 되는 집중력이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단 말이죠. 당연히 사회활동을 하게 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시간과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죠. 어떤 시간, 간섭, 이런 환경, 내 아이가 정인이 강하다 그렇다면 성격 자체가 항상 정확하게 이런 영향 자체를 좀 적게 받고 늘 정확하게 수행하고 실행을 하더라 이런 사람이 되죠. 근데 단점이 없을까요?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결정력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면 특정 어떤 시간 안에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감.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마감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메인 일이었는데 상사가 와서 중간에 우선순위를 완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시간 안에 일을 완수 하는 것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인이 약하다. 당연히 약한 사람 있겠죠. 정인이 약하다면은 시간 관리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시간 관리 늘 신경 써야 돼요. 항상 순서, 어떤 일의 절차 이거를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순서랑 상관없이 어떤 일이 좀 급하니까 이걸 먼저 당겨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필요한 일들, 융통성이 필요한 일에서는 순서랑 상관없이 일을 처리할 때 이 정인이 약한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정인이 약할 경우에는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계획을 짜는 것이 좀 난 잘 안 되더라. 근데 뭐 급하다고? 먼저 해줄게. 네 알겠어요. 그거 먼저 해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정인이 약한 경우에. 근데 정인이 강하면은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깨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정인이 강하다고 한다면 제가 순수하고 순종을 먼저 앞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이 정인이 강하면 내가 꾸준하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되는 아이란 말이죠. 메모하는 거 좋아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할 수 있죠. 다만 중간중간에 자신의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힘들어한다는 거. 돌발 상황. 지금 중간고사나 어떤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떤 특정 대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체는 잘하는데 머리가 떨어지는 아이는 아닌데 그 상황에 있어서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좀 더 보완을 시켜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일단 물어보거든요. 근데 막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이 아이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원에서 다음 단계로 1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수반돼야 돼요.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해야 될 가치가 있어. 이런 납득을 시켜야 되고 논리적인 설득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움직여요. 혹시 국영수는 잘하는데 예술계통 과목이 부진하다거나 국어와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 자체를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너는 지금 수학이 떨어지더라도 이건 정말 잘해. 보통 이상으로 잘하고 평균 이상으로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어. 이렇게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필요해요.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정인이 강한 아이에게 통해요. 그런데 약하다. 이렇게 정인이 약하다. 항상 훈련을 좀 해야 되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냄으로써 어떤 보상과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필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죠. 아 이번에 성적이 괜찮으면 친구들하고 여행 보내줄게. 이번에 성적이 정말 좋으면 너가 갖고 싶어하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 그런다면 자기가 알아서 계획표를 짜고 알아서 좀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중요한 시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 친구는 좀 즉흥적인 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계획표를 짜고 순서대로 계획을 짜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국어에서도 우리가 밑줄 짝, 형광펜 짝 이렇게 끊고 하잖아요. 반드시 암기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암기를 하고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정인이 강한 경우라 한다면 정인이 약한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먼저 들이밀고 외우게 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 아이가 거기에 더 막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해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를 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편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임수일간이다. 이 아이가 임수일간이다. 금이 인성이 되는 거니까 정인은 뭐겠어요? 정인은 신금이 정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편인은 경금이 편인이 되는 거죠. 금이니까. 편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내 아이가 편인이 강하다. 편인 글자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지죠. 이거 상상력과 좀 연관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멀티로. 그럼 다시 넘어가서 편인이 강하다. 내 아이가 좀 특이하죠.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요. 특이하고 어떤 철학이나 염세주의적인 것에도 관심이 높고 종교적인 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이 관심의 척도 때문에 지식의 수준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게 편인이 강한 케이스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편인이 있긴 한데 약하다. 그러면 자존심은 강한데 반발심은 제법 있단 말이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이죠. 이 정보력이 약해요. 사실 대입 수능에서 참 대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정보력 때문에 이 판가름이 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편인이 강할 때는 내 아이가 만약 편인이 강하다. 나만의 생각이 아주 강하죠. 상상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나쁘게 말하면 4차원. 나만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통의 결정이 아니라 좀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아이가 편인이 약하다. 아까 정인이 약한 경우에도 계획성이 떨어졌잖아요. 편인이 약한 경우에도 계획성이 많이 떨어져요. 무계획적이죠. 이 친구들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시간 관리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마감에 쫓기거나 마감이 잘 안 되거나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늘 항상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인이 강한 아이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좋아야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야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그럼 안 돼요. 편인이 강한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물리라던가 뭐 화학이라던가 연관 어떤 수학과 가까운 학문에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좋다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저희 표현으로 자기 만족도, 자기 만족감이 가장 중요해지는 사람이죠. 내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러면 계획성이 떨어지는 편인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인이 약한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데 목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집에 강아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편인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가 없어진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를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거의 탐정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단기간에 이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인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강아지가 없어졌다. 관심이 일단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엇부터 조사를 해야 될지가 일단 막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목적을 가져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움직여요. 편인이 약하다면. 자, 다시 돌아가서 편인이 강한 아이들은 계획을 짜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잘할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하는 것들을 잘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이걸 잘한다. 처음처럼 잘할 수 있다. 이 아이는 상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너가 이것을 했을 때 잘 이루어질 거야. 이 보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상상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훨씬 케어를 잘해 주시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편인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야 돼요. 이들도 꾸준히 가야 되는데 마감이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감이 잘 되려면 그만큼 반드시 메모를 잘해야 돼요.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이게 깜빡깜빡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또는 알람 설정 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너의 일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일정에 대한 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게 이 인성에 대한 강하거나 약한 아이들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